그 오빠야 피부 미용과 나온 오빠. 바로 이 립스틱 같은 립스틱 아닌 것 같은 이 립스틱이 바로 대세라는 점을 알아주시면 됩니다. 이게 럭셔리한 만년필 같지만 이게 바로 립스틱이라는 점. 나도 너무 놀랬거든요. 잠시 테이블에 놔두거나 아니면 꽂아뒀다가 남자친구가 자리를 비우면 잽싸게 꺼내서 바르곤. 이 립스틱은 어울리지 않는 유행어였어요. 201호, 803호, 805호. 내 집 주소도 못 외우는데 그걸 어떻게 외웠냐고. 이름 뭔지 궁금해요. 궁금하면 직접 사봐요. 서울리안 피.